화이트호스에서 차로 40분쯤 거리에 있는 유콘 야생동물 보호구역이다. 유콘에는 사람보다 포유동물이 훨씬 많이 살고 있다. 어떤 자료에는 인구의 6배가 넘는 동물들이 살고 있다고 한다. 이 보호구역은 2.8제곱킬로미터의 넓은 부지에 들소, 순로, 엘크, 무스, 산양, 북극여우 등 모두 12종류의 200여 마리가 살고 있다. 우리 돈으로 13,000원 정도 입장료를 내면 2시간 정도 버스 투어를 시켜준다. 여기서 보호되고 있는 동물들은 다치거나 어미로부터 떨어져 구조된 야생 동물들이다. 요즘 엘크가 짝짓기 철이라 사납다고 한다. 뭐가 불만인지 찍고 있는 나를 향해 한 마리가 돌진했다. 주위 사람들은 놀라는 내 모습을 보고 즐거워했다. 관람객들의 관심을 크게 모으는 동물이 있다. 뭘까 하고 가보니 북극여우다. 긴 꼬리에 붉은 털하며 눈길을 사로잡을 만하다. 잠시 버스가 멈추자 사람들은 무스와 엘크의 뿔을 가지고 추억 만들기에 바쁘다. 손녀의 장난에 할머니는 연신 즐거워한다. 벌써 보름째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녀가 여행 중이란다. Excellent. Yeah. How do you like it, Kylie? It's good. What did you like the best? I like the Arctic fox and the deer. But she's sorry that she missed the moose, which is what she really wanted to see.